우리 제4대 지난 4대 의회에서 의원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희승 전 시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승리특위 호천시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경제 일꾼에게 한 표를 주자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경제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영 경제의 대통령 후보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초밥 사 먹고 등심 사 먹고 세금으로 자기 조상 제사상 차리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경제 대통령 경제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경제 대통령 한다고 떠들기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실정으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만든 그것을 사과하고 바르게 잡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헛소리로 시민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가정경제는 모를 수 있지만 국가가 올바르게 가고 국가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가정경제 대통령 후보고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 경제와 올바른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진정으로 참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대통령 윤석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여러 가지 비위가 많아가지고 정말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터지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의혹만 해가지고 저희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에 바쁩니다. 자기네가 거짓말하고 정책 실패하고 사기치다 걸리면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또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사과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는 국가가 잘못되고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국정을 펼쳐서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시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3월 9일은 일동 연민과 호천시민 그리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음으로써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제가 간단하게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대통령은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대구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우리 이승전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